춤 노하우 공개 대방출이에요. 춤을 안 익혀지시는 분 계시겠고 춤을 추긴 추는데 뭔가 딱딱하거나 힘이 없거나 뭔가 느낌이 없으신 분들 좀 잘 출 수 있는 빠른 지름길. 자, 첫 번째부터 완성된 동작을 연습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된 동작. 한 번에 완성되는 동작. 한 번에 완성되는 동작. 잘 안 되죠? 그렇죠? 손, 발, 몸, 시선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동작을 익히란 얘기예요. 첫 번째, 스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완성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이 동작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 건데 이거를 한 번에 바로 따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의 스텝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발 들고 왼발 갔다가 오른발을 들었어요. 이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중심 이동, 방향, 각도예요. 유튜브나 뭐 화면을 보고 내가 저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리만 보는 거예요. 방향은 내가 옆으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각도는 내가 이 스텝을 할 때 각도를 어느 정도 트냐 이 차이예요. 이렇게 11자로 발이 11자로 가지 않았고 살짝 옆으로 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고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앞에만 보고 이렇게 갔다면 중심 이동을 하더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살짝 틀어서 가니까 어때요? 약간 멋스러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텝이 있어요. 이런 스텝은 방향은 앞으로 찍은 거죠. 지금 방향은 앞으로 찍은 건데 각도는 이렇게 45도로 골반을 틀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중심 이동은 뭐다? 앞으로 중심을 먼저 가느냐 뒤에 두고 가느냐 요 차이예요. 스타트를 했을 때 오른발에 이렇게 오른발로 중심이 간 게 아니고 다리는 나갔는데 왼쪽에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아직 오른발을 먼저 뻗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반대로 왼발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중심을 이동해서 오른발을 들었어요. 처음에 나갈 때 같이 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이러한 중심 이동을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이게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 뒤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느낌이 이렇게 되겠죠.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뒤로 빠져 있어요. 중심 이동 가고 각도 틀어지고 방향도 지금 옆으로 갔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스텝에서만 중심 이동, 방향, 각도 이거를 스텝 할 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한 번에 이렇게 완성된 동작을 연습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스텝이에요. 스텝을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면 업다운 느낌을 내야 돼요. 상체 업다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뭐예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거잖아요. 다운스. 무릎뿐만 아니라 상체도 마찬가지로. 이 스텝 같은 경우는 다운 스텝이에요. 다운 스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박자에 몸을 다운시키면 다운 리듬이 되고 몸을 업시키면 업 리듬이 되는 거예요. 업다운 느낌을 해줘야 비로소 동작의 느낌이 이제 그때부터 실어지는 건데 자 여기 이 스텝에서는 처음에는 다운으로 가요. 그대로 무게 중심 이동하면서 업 했다가 다시 다운 살짝 업 하려고 하다가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러면 이제 호흡이 없다가 호흡을 불어넣어줬어. 그래서 업다운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스텝과 지금 업다운이죠. 이게 잘 되면 팔이나 고개나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뻗었다가 앞으로 옆으로 뻗었다가 이제 손을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 때 벌렸다가 오른손이 나오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옆으로 벌렸다가 왼손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다운을 하면서 이제 팔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완성이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첫 단계에서 이렇게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하셔서 이제 익힌 거야. 1차적인 성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동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다 조건이 있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도 계시고 키가 크고 뭐 팔다리 길고 막 이렇게 등척 커신 분도 계시고 유연성이나 운동신경, 근력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기 신체나 실력에 맞게 크기를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강사나 댄서들 하는 것처럼 무조건 따라 하다가는 느낌도 안 나오고 막 따라가기 바빠. 그러니까 뭐가 돼? 운동이 돼. 그냥 춤이 아니라 막 따라가기 바빠. 이러니까 느낌이 안 나는 거야. 내 신체에 맞지 않게, 내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만 했어. 박자 맞추기도 힘들고 느낌 낼 여유가 없어요. 좀 줄여서 자기한테 맞게 하다가 이게 잘 돼! 되면 이제 점차 크게 해보는 거예요. 크게까지 다 되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박자를 너무 빠른 박자에 연습하지 마세요.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있는 박자만 안에서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어떤 강사님이나 댄서분들이 틀어놓고 하는 음악을 그대로 틀어놓고 했을 때는 박자 따라가기가 벅차단 말이에요. 아, 동작도 안 돼 죽겠는데 박자를 막 쫓아가려니까 막 이게 동작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아이 짜증나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가 느린 음악으로 먼저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도 좋아요. 어플 속도 조절해서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신한테 맞출 그거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아, 댄스 필기 시험이 있었다면 잘 볼 수 있다고? 와, 똑똑하다. 아, 실기가 문제. 자, 세 번째까지. 첫 번째, 점진적으로 동작을 추가해 나가라고 했고, 두 번째는 동작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는 거. 세 번째, 박자를 너무 빠르게 연습하지 말라는 거. 그렇지, 한 동작 한 동작을 익숙할 때까지.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춤은 뭐예요? 느낌이에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석은 없어요, 여러분.